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여러분 곧 있으면 AMD 신제품 나오는 거 알죠? Zen 5 9000 시리즈 CPU가 나옵니다. 그 CPU와 조합하기 위한 B650E 메인보드 품질 비교표를 준비했습니다. A620 보드도 호환되고 X670도 호환되는데 왜 B650표를 유독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실 텐데, A620은 가격은 B650하고 비교했을 때 2-3만원 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옵션이 너무 떨어집니다. 코어업이나 CPU 오버클럭도 안 되고 USB 포트 숫자부터 시작해서 칩셋 대역폭도 떨어지고 M.2 슬롯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램 슬롯도 2개밖에 없거나 전원부 방열판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고급의 CPU, 고급도 아니고 중급도 못 써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돈 값어치 못하는 애들이라서 빼고요. PC방이나 쓰는 거지. X670 쓰자니, X670이 B650E 보드 중에 최상위 제품하고 비비지 못한 제품들이 훨씬 많거든요. 30만원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20만원대 보드나 40만원 초반 보드까지 전부 다 B650E E-STX라는 보드가 있습니다. 그거한테 다 져요. 옵션이든 품질이든. 그래서 여러분은 대부분 유저는 B650 선택하시면 가성비 좋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봤고요. 가격 갱신에서 추천 목록이 대폭 변경이 되었고 일부 너프 제품 스펙 제대로 표기를 해뒀습니다. 신제품까지 다 추가해뒀으니까 요 영상 한번 보시면은 가성비 있는 보드 쉽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0만원대 보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예전 B650 초창기 영상 보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아수스는 두 가지 제품 딱 추천할 만합니다. 그 10만원대에서는요. EX-B650MV7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13만원 아수스치고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전원부는 R5 등급은 다 커버가 될 수준이에요. 그 앞으로 나올 9600X도 커버될 거고 지금 잘 판매하고 있는 7500F나 7600도 문제가 없겠죠. 램칩 싸구려 보드라고 1기가짜리 넣지 않고 2.5기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전원부 방열판도 작게나마 제공해주고요. 램 슬롯 두개 있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엔더터 슬롯, SSD 슬롯이 두 개를 제공해주고 나름 RGB 헤드도 한 개 정도 제공해주니까 싼 맛에 쓸 만한 보드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좋은 CPU를 쓸 생각이 있다면 이 보드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프라임 NK 보드는 거의 모든 옵션이 똑같은데 방열판이 조금 커지고요. EX 보드보다. 그리고 M.2 슬롯에 방열판 하나 추가해주는데 그거 가지고 4만원 더 비싸다. 예, 살 이유가 없죠. 프라임 MA 보드는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단종된 보드입니다. 전원부 온도를 못 잡고 계속 올라가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건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MA2 보드가 그게 개선된 제품인데 155,000원 나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전원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좋게 봐주면 뭐 7700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전원부 방열판이 나름 크기 때문에 7700, 7700X도 쓸 수 있고 R5 등급 7600, 7500F 이런 건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램 슬롯이 EX는 두 개인데 얘는 4개로 늘어났어요. 그 외에 뭐 레이어 숫자가 4레이어에서 6레이어로 늘어났으니까 신호가 좀 더 강하게 전달되니 램오버가 살짝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정도가 개선됐습니다. 2만원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했을 때 2만원만큼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지만 충분히 그래도 살만한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않냐. 램 슬롯 두 개면 뭐 만원 정도는 쳐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방열판 조금 커지고 6레이어로 바뀌었으니까 한 18,000원씩 값어치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렴한 맛에 살 수 있는 10만원 중반대 보드라 생각합니다. 아수스 10만원대 보드는 요 두 개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10만원대 한번 봅시다. 기가바이트 10만원대 요 새 제품 말고 하나 더 추가가 될 텐데 그 제품은 이제 B650MK 너프한 제품이니까 가격 차이 별로 없다면 살 이유가 없어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S2H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방열판도 없고 랜이 1기가 랜이에요. 아까 13만원짜리 아수스 보드는 2.5기가 랜이었죠. 전원부 방열판도 있고 근데 얘는 그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엔더터 슬롯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어지간한 A보드보다도 못한 수준의 B보드죠. 살 이유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B650MK는 월경제에 들어가 있는 괜찮은 보드입니다. 전원부는 아까 아수스 프라임보드랑 동급이고요. 방열판 좀 커다란 게 들어가 있고 2.5기가 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엔더터 슬롯도 두 개 있고 엔더터 슬롯에 방열판도 제공해줘요. 여러분 PM9A1 이런 거 쓰려면은 P41이나 980 프로, 990 프로 엔더터 슬롯 방열판을 달아주는 게 좋을 텐데요. 그게 3,000원이거든요. 싼 것도. 뭐 비싼 것들은 만 원도 하고요. 그거 기본 제공해준다는 건 나름 괜찮은 거죠. 그 외에 CPU 없이 바이오스 업데이트할 수 있는 Q플래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픽 슬롯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조금 더 커진 대형 래치라든지 이거 일반 사이즈는 어떻겠습니까? 좀 작죠? 이렇게 생겼죠?
여기 손가락이 안 들어가거든요. 좀 큰 그래프에 달면. 근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요걸 제공해줘서 그것도 나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얘는 15만원, 16만원 사이에 판다면 꾸준히 판매될 만한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쟁사가 15만 5천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얘도 5천원 정도는 내려주면, 많이 내려주면 한 만원 정도 내려주면 좋겠죠. 좀 내려줬으면 더 좋겠다 정도로 얘기할게요. 그 위에 DS3H 보드가 있는데 얘는 전원부가 좀 나아졌어요. 200A급 출력량에서 360A급 드라이브 모스펫에서 변경되고요. 거기에다가 나머지 옵션 거의 똑같은데 방열판이 상단에도 박혀있고 옆에 박혀있는 방열판도 좀 더 커집니다. 방열판 사이즈가 커진다. 전원부 엔더트 슬롯 방열판 두 개 제공해준다. 정도가 바뀝니다. 그거 빼고는 거의 똑같아요. 2만원만한 값어치는 있는데 25,000원 비싸니까 굳이 이거 가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크게 옵션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R5 등급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앞으로 나올 9600X라든지 7500F 혹은 뭐 7800CD 9800CD 쓰시는 분들 다 요 정도 보드로 커버가 되니까 아까 프라임 보드도 그렇고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급 굳이 안 봐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MSI는 일단 B보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 B690MB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방열판 없죠. 랜 1기가 랜스죠. 편의장치 없습니다. 살 이유가 없겠죠. 램 슬롯도 두 개고. 이거보다 아까 아수스 EX가 더 좋잖아요. MSI보다 아수스가 AS도 잘해주는데 가격도 똑같고 더 좋은 옵션을 줘요. 근데 이거 살 이유가 있나요?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B650MP 보드가 있는데 이게 한 15,000원 정도 더 비싼데요. 전원부는 동일해요. 이 전원부가 아까 본 아수스 보드나 기가바이트 보드보다 부실하죠. 부실하고 전원부 방열판 추가해주고 램슬롯 4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좀 나아진 게 있긴 한데 방열판 추가되고 램슬롯 4개고 편의장치 그래도 이지클립 정도는 제공해줍니다. 이것도 그냥 그래픽카드 뺄 때 기본 이 멈치 사이즈가 요만한데 레치라고 해요. 요거를 좀 대형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XL 클립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좀 빼기 쉬워지는데 이거 얼마겠어요? 뭐 1,000원 정도 값어치 하려나? 어쨌든 얘도 전원부가 너무 비싸고 15만원에 더 좋은 옵션을 제공해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MK라든지 아니면 프라임보드라든지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MA보드는 저렴한 와이파이 있는 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에즈락에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PG 라이트닝이나 아니면 이 RS보드 같은 거 와이파이 기능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와이파이 모드를 추가해서 주는 거. 그게 17만원 가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품질 차이가 별로 없어요. 품질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굳이 MA보드도 뭐 강추할 만한 제품 아닌 것 같아요. 얘는 거의 20만원 돈 하니까요. 17만 8천원하고 20만원 좀 체감 차이 크죠. 물론 못 쓸 정도는 아니니까 와이파이 보드 꼭 필요하다면 MA보드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추천할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회색으로 표기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즈락 보드가 대거 추천됩니다. 이번에는 특히 에즈락에서 B690MH 보드가 나왔는데 4대 회사 중에서는 제일 쌉니다. 바이오스타는 4대 회사 아니죠. 빼고 제일 쌉니다. 125,000원이에요 근데 전원부는 300A급 드라이브 모스펫 쓰고 있고 작은 방열판 달려있어요. 램 슬롯이 두 개라는 건 단점이겠지만 편의장치도 없고요. 근데 엔더트 슬롯을 SSD 슬롯을 두 개를 제공해줍니다. 얘 가격을 생각하면 훌륭하죠. 저렴한 맛에 7500F에 물려 쓰고 싶다면 이 보드만한 게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PG 라이트닝 보드도 16만원 할 때는 제가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15만5천원, 16만원 할 때는 MK 보드랑 거의 가격이 똑같은데 방열판이 작아가지고 전원 번도가 좀 더 높고 굳이 에즈락, 그러니까 4대 회사 중에서는 조금 이제 품질이 아쉬운 에즈락과 갈 이유가 있나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이 가격에 못 참죠. 이 가격이면 그 경쟁사 보드가 15,000원, 만원 정도 싸니까요. 갈만한 것 같아요. 특히 나는 CPU는 좀 낮은 등급 쓰는데 7500F, 7600 이 정도 쓰는데 엔더트 슬롯을 SSD 기존에 쓰던 게 있어서 많이 필요한다. 근데 좀 저렴한 거 없냐 했을 때는 PG 라이트닝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690M HDV도 추천할 만한데요. 15만원, 16만원 사이에서 가장 좋은 전원부를 제공해줍니다. 400A급 전원부에다가 방열판도 좀 큰 게 들어가 있어요. 큰 게 들어가 있고 램 슬롯이 두 개라는 게 단점이긴 한데 엔더트 방열판도 하나 제공해주고 적당히 레버보드 되고 이 가격에 7900X 커버 7만원 보드가 마땅히 없거든요. 얘는 R라인급도 커버된단 말이에요.
전원 번도가 좀 높긴 한데, 일단 R9급도 커버되니까, 고급 CPU를 어떻게 좀 저렴한 보드에 박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HDV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램슬롯 두 개인 것까지 넘어가 있는데 RGB 헤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RGB를 제공해주는 쿨러나 아니면은 저 케이스 이런 거 연동이 안 돼요. 연동이 안 되니까 그건 알고 난 RGB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나 사세요. 그리고 RS 프로 보드가 있는데 요거는 화이트 갈 때는 의미가 있어요. 뭐 10,000원 정도 더 주고 화이트 보드 가겠다 그런 의미는 있는데, 옵션으로 봤을 때 얘가 17만 원 값어치는 하진 않거든요. 이거 실제로 아까 킥바의 16만짜리 보드나 아수스의 15만 5천짜리 보드랑 비슷한 등급의 CPU가 커버되고, 그리고 SS 슬롯이 하나 더 증가했는 정도인데, SS 슬롯 요거 하나 더 붙어 있다고 막 엄청 난 차이다 하긴 어려워요. 실제로 대부분 유저는 SSD 한개 아니면 두개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화이트보드 갈 생각 있을 때, 그럴 때는 살만하다 생각해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10만원대 보드는 다 추천해드린 것 같고, 20만원대 보드 한번 보도록 하죠. 20만원대 보드 아수스는 전멸입니다. 왜 전멸이냐? 터프 플러스 정도 되면 괜찮은데, 터프 E는, 이거 아까 에즈락 보드하고 크게 차이 없잖아요. 15만원, 16만원짜리 에즈락 보드, 17만원짜리 에즈락 보드랑 비교했을 때, 전원부 큰 차이 없고, 옵션 나머지 M.2 숫자라든지 뭐 SSD 슬롯이든지, 아까 프로 RS 보드랑 비교했을 때도 별 차이 없죠. 이거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보드는 플러스 보드는 그나마 모든 CPU가 다 커버될 정도로 뛰어난, PBU를 키고도 부스트를 키고도 다 커버될 정도로 뛰어난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냐 할수 있는데, 경쟁사의 박격포 보드한테 이게 옵션이 터무니없이 밀립니다. 그래서 이거 갈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그 터무니없이 밀린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수 쪽은 뭐 전멸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킥바도 안타깝지만 20만원대는 전멸입니다. 왜 전멸이냐? 지금 얘가 터프보드랑 비교하면 옵션이 거의 똑같죠. 720A급에 2.5기가 램, M.2 슬롯 2개, M.2 슬롯 방열판 2개. 얘도 720A급에 2.5기가 램, 사운드 똑같고 M.2 슬롯 2개, M.2 슬롯 방열판 2개. 램슬롯 4개, 뭐 이런 옵션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가격도 똑같거든요. 아까 위에 터프 별로라고 그랬는데 이게 좋다고 할수 있을까요? 없죠. 이거 제가 아이스보드는 왜 칠해놨냐면 흰색 보드 필요하신 분들 가라고 해놓은 거지, 사실 이것도 강추 등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도 사실상 전면에 가깝고요. 그 기판까지 다 화이트 보드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분들 좀 저렴하게 화이트 보드 구하고 싶은 분들은 CPU 등급 다쓸수 있으니까 이 어로스 엘리트 AX 아이스 쓰시면 됩니다. M 붙은 거. 자, 박격포 보드를 한번 볼게요. 왜 제가 박격포 보드 빼고는 20만원 중반대 갈거 없다 그런지, 일단 전원부가 제일 뛰어납니다. 오버클럭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최상위 CPU. 이큰 장점이죠. 전원부 온도가 착해지거든요. 방열판 큰거 당연한 거고, 리얼텔 랜 2.5기가 들어가 있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운드도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ALC 4080이면 내장 사운드 치고는 최상위 제품이죠. 이거 어차피 외장으로 덱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사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 매장이 1년에 2,000대 이상 판매되는데 거기에 사운드 카드 판매량이 4개가 안 돼요. 3개 정도 팔립니다. 2개, 3개 1년에. 그러니까 1,000명에 1명 정도 사는데 내장 사운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897하고 4080은 여러분 한 7만짜리 스피커면서도 체감이 되고, 3만짜리 헤드셋만 써도 체감이 되거든요. 이거를 올려주는 건 저는 만원, 2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 생각해요. 꼬다리 덱도 3만 정도 하는데, 여튼 어쨌든 박격포 사운드 좋은 거 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옵션도 안 쳐지고 SATA 슬롯이 4개가 아니라 6개로 제공해줍니다.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래픽카드 좀 빼기 쉬운 사이즈 큰 클립, 그래픽 클립, XL 클립을 제공해주고, 바이오스 플래시 기능이라든지 6레이어 기판이라든지 이런 거 옵션 빠지는 거 없이 다 제공해주는 데다가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능도 있고, 이것도 만원, 2만원 값어치 하죠. 보통 블루투스 와이파이 붙으면은 2만원 좀더 비쌉니다. 여기 박격포가 아까 터프랑 비교했을 때 만원 더 비싼데 블루투스 와이파이에 사운드 칩이 포함되어 있고 사타 슬롯 두 개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전원부도 강화되고, 옵션이 좋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OL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좋은 보드 쓰겠다면 저는 박격포부터 시작하라고 늘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유저들한테 필요한 기능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교포 강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즈락 쪽에서는 에즈락 사실상 거의 전멸에 가까운데 그나마 PG 립타이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얘가 편의장치 이런 건 딱히 없고 뭐 사운드가 좋아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엔더트 슬롯도 오히려 3개에서 2개로 줄었죠. 근데 이거는 왜 살만하다 그러냐면 이 가격에 이거보다 전원부 좋은 놈 없어요. 지금 600A급이면은 실제 오버클럭 하지 않는 이상 최상위 제품인 7955X도 커버가 됩니다. 가장 전력 소비량 높은. 그래서 싼 맛에 최상위 CPU 꽂아 쓰고 싶은 분들, 특히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무슨 영상 편집막나 작곡하나 그런 분들, 근데 보드에는 돈 좀 아끼고 싶다 그런 분들이 21만 딱 주고 최상위 CPU 쓸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일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애절하게 그거 빼곤 또 20만원대 살만한 게 없습니다. 쭉쭉쭉 다 넘어가고 30만원대 보드로 가죠. 30만원대 보드는 드디어 아수스에 추천할 게 생겼네요. 이만큼 쭉 삐었다가 딱 하나 생겼어요. 얘가 지금 터프랑 비교하면 얼마 차이 납니까? 풀사이즈 터프랑 비교했을 때 만원 밖에 차이 안 납니다. 지금 터프는 사운드 칩이 너프됐습니다. 897로 너프됐거든요. 원래 1200이었다가 근데 얘는 4080 쓰고 있어요. 얘가 최상위 사운드 칩을 쓰고 있습니다. 사운드 증폭도 되고 전원부 최상위 CPU 쓰는데 문제가 없고 맞죠? 그래서 전원부 방열판도 커요. 엔다트 슬롯도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엔다트 슬롯 3개 다 방열판을 제공해주고요. 전면 C타입이나 그래픽카드 쉽게 뺄 수 있는 PCIe 릴리즈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전에 뭐 XL 클립이라든지 아니면 뭐 PCIe 이지 래치라든지 이런 거랑 다르게 사이즈가 커진 게 아니라 여기 버튼이 하나 딱 달렸어요. 버튼 누르면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딱딱 눌리면서 그래픽카드 쑥 빠집니다. 버튼 탁 누르면 이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나는 만원의 값어치를 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단돈 지금 보시면은 그 터프랑 비교했을 때 단돈 만원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제공해주고 그러다가 사운드 칩도 상향되고 아 방금 전에 얘기했던 편안하게 그래픽카드 뺄 수 있는 기능까지 끼워줘. 이거는 터프랑 솔직히 2-3만원 비싸도 살만한 값어치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스틱스 A 살만합니다. 심지어 이거 보드 방열판이 하얀색이라서 흰색으로 그 매칭할 때 좋은 보드기도 하고요. EF는 이 보드가 품질일 때나 품절일 때나 쓸만한 대처품 정도고 이 전원부가 좀 더 강화되긴 했지만 이게 뭐 CPU 등급이 더 높은 등급이 없으니까 별 의미는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30만원대에서는 B690A 스틱스 보드 추천하고 아수스는 넘어가겠습니다. 깃바는 아 안타깝지만 30만원대 살만한 게 없어요. 왜 없다고 하냐면은 지금 어로스 엘리트가 기존 어로스 엘리트가 다 단종이 되고요. V2로 변경이 되고 아니면 아이스 제품 변경됐는데 V2로 바뀌면서 1000A급 출력이 700A급으로 줄었어요. 이 깃발은 60A급이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60A였죠. 720일 거고 그러면 1000에서 720을 줄었으면 꽤 크게 준 거죠. 전원부 너프 물론 CPU 쓰는 데는 문제 없겠지만 솔직히 똑같은 가격 주고 출력이 높은 게 좋지 낮아진 게 좋을까요? 가격도 거의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로스 엘리트 V2는 안 살 것 같아요. 아이스보드도 아쉬워서 안 살 것 같아요. 뭐 사운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레이어도 8레이어에서 6레이어로 줄었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클럭 같은 것도 뭐 더 잘 되거나 이런 거 없이 물론 6레이어라고 무조건 네모버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6레이어라는 거는 일단 8레이어보다 단가 절감해서 만든 기판은 얘기입니다. 신호가 더 강하지 않기 때문에 확장 포트 살 때도 약간의 제한이 있고 메모리 오버 같은 게 조금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원가 절감한 제품이 V2다. 그리고 이 돈 주고 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나마 B650 에어로 G가 좀 괜찮은 제품이긴 한데 이 돈 주고 이거 살 바에는 그냥 토마크 사고 말죠. 그래서 추천 안 합니다. 토마크랑 스펙이 똑같거든요. 거의. 맞죠? 달라지는 부분 거의 없이 엔더트 방열판 하나만 에어로지가 더 많고 얘 또 사타가 6개 쓰니까 그거는 상쇄된다 보고 나머지 옵션은 거의 똑같은데 토마크가 5만원에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깃발가는 30만원대에 추천할 게 없습니다. MSI는 참고로 프로젝트 제로 이 제품 제가 언급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는 알죠. 전면에 선이 안 나오는 BTF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싸긴 한데 옵션이 구려요. 그래서 언급 안 하고 넘어갔고 자 30만원대 토마크
솔직히 30만 원 초에 이거만한 보드 없습니다. 풀사이즈 보드라서 어떠한 그래픽카드가 없더라도 간섭 같은 게 없고 사운드 좋은 거 쓰고 렌더 괜찮은 거 쓰고 엔더트 방열판도 기본 2개 제공해주고 전면 C타입도 있고 엔더트 슬롯 3개, 사타 슬롯 6개. 아, 저장장치 확장성 좋죠. 기본적으로 플래시, 그러니까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버튼 것도 다 제공해주고 옵션이 빠지는 게 없습니다. 33만원에 괜찮은 것 같아요. 엣지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토머크랑 거의 똑같은데 맞죠? 뭐가 달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틀린 그립 찾기 정도입니다. 방열판 하나 추가됐어요. M.2 슬롯에. 똑같은데 이게 아 거의 3만원 비싸니? 엣지는 굳이 안 갈 것 같고요. 카본은 물건 다시 안 들고 오더라고요. 품절해서 무시하면 될 것 같고. 엣지 ITX 보드 있습니다. 요거는 살만합니다. 적당한 가격에 ITX 꾸미려고 할 때 요거 하시면 되고, ITX를 좀 고급지에 꾸미려면 위에 스틱스 가세요. 스틱스가 한 단계 더 위급입니다. 요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추천을 받진 않을게요. ITX 유저는 워낙 적으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에즈락이 30만원대는 살 거 없어요. 얘 지금 여기 있는 보드 중에 어느 누구도 톰마크를 이기질 못하죠. 근데 가격대는 톰마크랑 맞먹고 맞죠? 라이브 믹스가 USB 만화가 이거 좋은 것 같더라고 하신 분 있던데, USB 많아봤자 B650 칩셋에서는 칩셋 대역폭이 부족해서 좀 속도가 높은 수준의 USB가 필요한 장치들 많이 꽂으면 인식이 풀려요. 이 때문에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 별 의미가 없고, 아니 저는 그 속도 안 빨라도 되는 USB 많이 달 건데요 하면 그냥 USB 허브 하나 쓰세요. 그러면 되니까 토마크를 이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애절하게 추천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최고급 제품들, 40만 이상 제품들 볼게요. 40만 이상 제품, 크리에이터 사지 마세요. 이 크리에이터가 장점은 딱 두 개가 있는데, B650 보드 중에서 그 글카를 둘 다 꽂으면 8레인 8레인으로 분배해주는 보드가 거의 없거든요. 얘가 그런 보드입니다. 그 장점 하나랑, 그리고 전면 C타입에 조금 속도가 빠른 포트를 제공해준다 정도거든요. 그거 빼고는 별 장점 없어요. 아, 그 USB 충속도 빠른 포트 하나 있어요. 60W짜리. 근데 그 40만원 주고 그 두 가지 옵션 가지고 사운드도 구려지고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도 없고 이 돈 주고 이거 산다고? 이거 호구 같아요. 자, 스틱스 E 보드가 있는데 얘는 42만원인데 50만원짜리 X670 보드하고 맞먹습니다. 일단 전원부 정말 뛰어나고, 전원부는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700 넘어가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는데, 사운드 좋은 거 쓰고 M.2 슬롯 4개 씁니다. 물론 M.2 슬롯 4개 쓰면은 그 그래픽 슬롯이 16레인에서 8레인으로 떨어져요. 근데 떨어져도 4090 기준으로 성능이 1%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 상관없이 M.2 슬롯 4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불량 났을 때 디버깅 코드라고 보드 위쪽에 보면은 숫자로 표현해줘요. 우리 버그 뭐다 이러면서 숫자로 표현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후면에 내가 오버클럭하다 실패하면 누르면 바이오스 리셋되는 CMOS 클리어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아까 쉽게 버튼을 뺀다 그런 거 있죠? 이거 버튼을 빼는 거, 얘도 여기에 버튼 하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쉽게 빠집니다. M.2도 그냥 원터치로 다 장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8레이어라서 램오버도 그럭저럭 잘 먹고요. 이 정도 보드면은 어지간한 X670은 다 씹어먹기 때문에 최고급 B6022로서의 나름대로의 구매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요거 추천할 만하고요. 깃바드 오로스 마스터가 있었으면 똑같은 취급을 받았을 텐데 단종대가 없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MSI는 40만대 보드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에즈락도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NGXT에 40만대 보드가 있습니다. 화이트가 안 들어와서 좀 아쉽긴 한데 블랙 보드가 있거든요. 얘도 옵션 괜찮아요. 전원부 뛰어나고 뭐 빠지는 옵션 특별히 없긴 한데, 아쉬운 점 굳이 따지자면 M.2 슬롯 방열판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머가 전체가 다 씌워져 있는데 밑에 두 개는 M.2 슬롯 방열판이 아니에요. 한 개만 방열판이고. 그래서 이거 부족한 거 빼고는 얘도 괜찮아요. 전원 스위치 같은 것도 주고. 근데 솔직히 이 돈 주고 이거 살 바에는 아까 얘기했던 스틱스 B6022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타 보드 번외로 언급은 해드릴 텐데 가격은 정말 쌉니다. 가격이 깡패예요. 근데 얼마 전에 바이오스에서 큰 이슈도 있었죠. 부스트 클럭이 제대로 안 터지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최신 바이오스로 업데이트해야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스타는 알 수 없는 버그들이 종종 터져요. 특히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 또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불량률도 저 4대 회사보다는 확실히 높기 때문에 싸긴 싼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잃어봤는데 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네요. 차라리 싸고 쓸만한 거 쓰려면 에즈라고 쓰시든지 아니면 돈 조금 더 주고 그냥 보통 믿고 살만한 이런 거 프라임보드 사든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녹색으로 칠해놓은 거 사시면은 가격 대비 다 품질이 좋고 실패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추천한 게 다 불량이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닌데 불량 확률이 그나마 좀 낮고 비슷한 가격에 좀 더 높은 옵션이나 품질을 제공하는 애들이라서 이 녹색 목록을 사시면 네, 가성비 있게 산다고 다시 한 번 더 언급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편은 카페에 공유해둘 테니까 얼마든지 받아가십시오. 다만 받아서 사용할 때 여러분 상업적으로 써도 됩니다. 신성조 표라는 거 언급하시고 사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좋아요 눌렀죠? 좋아요 정도 해줄 수 있잖아.